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큐레이터 사마야나 TV 서진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 날짜가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사마야나 TV 서재 219번째 제2판 장성공동경제학연습 이론기본편 경제학 박사 장성호 편저 비행복수에서 나오고요. 나온 날짜가 2022년 12월 26일 판입니다. 2판 가격은 42,000원입니다. 좋은 책 증정해주신 장성호 박사님, 비행복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평소 경제학에 관심이 많고 현재 공인중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 보게 되었습니다. 2차 선택과목이고요. 1차 경제학과도 연계되어 미리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전에 2020년 8월 24일 날 이 전판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 매우 부족해 보이네요. 다시 열공하고 다시 판으로 리뷰해 봅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면 농사 2차 노동경제학에 대하여 기본 이론을 빠짐없이 설명하십니다. 목차가 노동경제학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동시장균형, 노동이동, 보상적 임금격차, 인적자본, 임금계와 임금구조, 노동시장, 차별, 노동조합, 실업 이렇게 11개의 장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독을 권합니다. 각 장마다 앞에는 이론 설명, 뒤에는 기초 답안 작성, 연습 문제를 배치하여 시험 준비도 도와주십니다. 수험 친화적인 구성입니다. 이독을 권합니다. 그래프나 수식을 많이 넣어주십니다. 노동경제학 시험 대비에 1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분량입니다. 567페이지네요. 하드커버입니다. 여기에 고시천 특유의 비닐 포장을 하셔도 좋고 그냥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보았습니다. 3-6에 수험서에 관한 끝없는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두꺼운 책을 보는 것과 얇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것 좀 택이라면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두꺼운 책을 양 줄여가면서 여러 번 보는 게 더 좋겠지만요. 참고 바랍니다. 3-7에 중간중간 여백이 많아서 단권할 때 좋습니다. 페이지에 수업 중 배부 자료 같은 걸 이렇게 껴넣어도 좋아 보이네요. 3-8 명언 소개. 제일 기억에 남는 명언은 앞에 8페이지에 몰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이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명언입니다.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지만 다만 조금 아쉽거나 참고하셨으면 할 사항은 4-1에 기호나 수식에 나올 때 어떻게 읽는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틴어나 로마자의 경우 혹은 수식의 경우 처음 나올 때 혹은 맨 뒤나 맨 앞에 표기 적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4-2 용어 설명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455페이지에 노동장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뒀는데요. 각주나 거래에 넣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4-3 건의사항으로 기출문제 해설을 출제 연도별 따로 진도별 따로 출간을 권합니다.
그럼 찾아볼 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출간된다면 좋을 듯합니다. 4-4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가끔 눈이 아플 때가 있네요. 조금 글자를 키워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이 책은 매우 매우 좋은 책이고요.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합니다. 책을 추천합니다. 노동경제학에 관심 있으신 분과 농사 수험생 혹은 경제학과 2-3학년생,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노동 시장 균형에 관심 많으신 분, 이번에 대학원 들어가시는 분, 이번에 수능고시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 반응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파워하셔도 좋고요. 추천은 꼭 스터디 큐레이터 사마이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스터디 큐레이터 사마이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성장하고 싶은 스터디 큐레이터 사마이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